여기 안 오는 게 더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걸 할까?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비책이라고 써준 거지.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복권도 안 사고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타적인 행위가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가끔 저를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내가 하는 행동의 일부는 이타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되게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저는 사장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수입도 안 되고 사실은 저한테는 경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 개인 수입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 안 오는 게 더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걸 할까? 이 사장들을 바꾸면 무언가 세상이 좀 더 바꿔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겪은 여러 실패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패만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몇 년에 혹은 하나의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그리고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날 인생이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행위가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득이 누군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 오지 않더라도 나한테 올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회 현상이 오든지 뭐 즉각적으로 우리 자식이 봤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 봤든지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위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살아보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 더 이익이더라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챙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고 끝까지 종말이 좋은 적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타적인 행동은 도덕심에 의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타적인 행위가 여전히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악마와 부자가 되는 계약을 맺었더니 계약서의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비책이라고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 악마가 써준 첫 번째 글이 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했고 이걸 지금도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강의 안에서 악마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요거면 다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보다가 대충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런 데서 교훈집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가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숙제로 내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해보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 인생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자기 자랑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들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인생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헤쳐나간지 거기 다 보여요. 사실은 자랑을 듣고 있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겪고 이 자리에 왔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을 3천 명을 만나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평이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건 되게 간단하구나. 그냥 죽기까지 노력하는 거 이것밖에 없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안 먹힐까? 우리는 왜 비책만 찾아다닐까? 성공의 7가지 뭐 방법 이런 거 성공한 사람들이 써서 하잖아요. 막상 성공하지도 않고 책 팔려는 사람들이 그런 거 써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더 매력을 느끼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악마한테 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하면 돼. 그래서 신이 우리를 돕는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한테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신이 여러분들을 성공한 어느 자리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여러분이 뭐 사랑을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오늘부터 사랑해서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주변에다가 만날 기회를 준다고요. 그 주변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행복이 어느 날 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 안에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겠죠. 그래서 행복할지 안 할지를 자기가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원래 신이 이런 방식으로 해요, 사업을. 어제 봉원사 가니까 바구니 엄청 달아났더라고요. 아니 신인데 왜 바구니 그거 뭔 줄 알아요 다? 다 축원해갖고 돈 낸 거야. 색깔마다 돈도 틀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여기 지금 봉원사 스님이 안 와서 내가 욕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그 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건 못할까? 돈 버는 것만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건 사람 시키더라고 꼭. 근데 그게 신이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무언가를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베푸는 건 신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업 기회가 없을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찾을까?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실 분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우리 몫이죠. 농담으로 그런 소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한테 따졌어요.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왜 복권 당첨 안 해주냐고. 신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권은 사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복권도 안 사고 지금 달라고 그런다니까요.